6개월 연속 상승하던 수입 물가가 지난달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.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1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130.17로 10월보다 0.6% 하락했습니다.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가 광산품을 중심으로 1.2% 하락했고 중간재도 1차 금속 제품과 석탄 및 석유 제품 하락으로 0.3% 하락했습니다. 11월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한 달 새 1.6% 하락한 영향입니다. 11월 수출 물가지수도 10월보다는 1.0% 낮은 115.80으로 집계됐습니다.